이제는 싸움 걸던 애들이 이제 내가 다 이겼거든. 민주노총한테도 이기고, 예? 그리고 무거운 무상급식 가지고 내 전교조를 또 이겼고. 이 나라가 좌파로 넘어가서는 정말 되겠는가?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대북 정책을 정하는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을 정하는 사람은 박지원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나라를 갖다 바치는 거죠. 거기 국민의당에 여의도 요물이 한 사람 있어요.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이 말을 퍼뜨린 게 나는 국민의당의 못이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서민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입니까? 북한 대통령 선거입니까? 홍준표 찍으면 문재인 된다. 국민의당에서 만들어낸 구호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수 우파들을 흔들어서 좌우 양쪽에 발을 적당히 걸치고 대통령 되어보겠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보다 더 위험한 사람. 그 뒤에 박지원 대표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5월 9일 이 대선은 이 나라의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종북 좌파 정권으로 갈 것인지 친북 좌파 정권으로 갈 것인지 셋째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지 그것을 선택하는 선거가 여러분들은 이 홍준표를 믿어줘야 돼요. 이 선거 간단합니다. 친북 좌파 하나 그리고 위장보수 친북 좌파 하나 친북 좌파 또 하나 보수 우파의 한 사람 홍준표. 뭐 다른 사람 있어도 그거는 따질 것 없고 한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이 선거를 좌파들만 설치는 선거로 보십니까? 우리 3대1로 선거 붙는데 이 선거 못 이기면 낙동강에 빠져 죽자. 홍준표! 홍준표! 3대악이 있습니다. 종북세력, 민주노총, 정조조 이 나라를 망치는 3대악입니다. 네, 종북 세력과 국회의원께 싸웠고 진주 어려운 폐업을 하면서 민노총과 싸워 이겼습니다. 무상급식 파동 때 정조조와 싸워 이겼습니다.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제압을 하겠습니다.